안녕하세요, 용재아입니다. 이번 파스모포비아 패치로 위저버드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저버드로 할 수 있는 질문제가 몇 가지 추가되었으며 악몽 난이도에서는 100% 확률로 위저버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증거가 부족한 악몽 난이도에서 빠르게 유령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질문지를 통해 증거를 찾거나 정신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저버드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악몽 난이도 기준 위저버드가 100% 확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불문하고 랜덤으로 스폰되었던 위저버드가 이제는 악몽 난이도 한정으로 100% 확률로 나옵니다. 새로운 질문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정신력 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 What is my sanity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 정신력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남은 정신력이 100에서 80일 경우 healthy, 80에서 60일 경우 good, 60에서 40일 경우 average, 40에서 20일 경우 배드, 마지막으로 20에서 0일 경우 아웃풀로 대답해줘 현재 정신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문에 따라 정신력이 차등으로 소모되게 바뀌었고 소모값은 난이도를 불문하고 악몽부터 초보까지 전체 동일하게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소모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몽 난이도 기준으로 위저버드가 100%로 나오며 질문이 다양해짐에 따라 게임이 더욱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Am I Crazy 같은 질문의 용도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공방에서 트롤링으로 사용될 것 같은 질문이네요. 이상 새로워진 위저버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재였습니다.